안녕하세요. 닥터 마마 수의사팀의 박현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와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령견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령견의 단백질 섭취에 대한 의견은 사실 갈리는 편입니다. 노령견에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이는 편이 좋다는 의견과 고단백질 사료가 신장 관련 질병을 일으키므로 좋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 반려견이 노령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의 근육은 줄어들고 단백질 합성 능력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체내의 근육 조직을 생산하고 이 면역 세포를 생산하는 중요한 재료로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한 노령견의 경우 단백질 섭취에 의한 신장병을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고단백 식이를 하면 신장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병의 진행 경도에 따라서 단백질 급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급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노령견에게 고단백 식이 급여를 할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충분한 양의 고품질 단백질을 이용한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령견은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급한 단백질을 사용한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견은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줄어들고 근육이 소실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근육이 약화되면 뒷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심하면 변을 보면서 출석 주저앉기도 합니다. 또한 체력이 떨어져 활동이 힘들어지면 또다시 체력 및 근력이 약화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그러므로 노령견의 신장질환이나 결석 위험 때문에 무조건 저단백 식이를 급여하는 것은 잘못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질환이 우려되는 노령견에게는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신장 수치를 확인하고 이 고급의 단백질 급여를 통하여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주면 됩니다. 이때 고급 단백질 급여란 고단백 식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단백질 식이를 의미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노령견에게 고단백 사료 급여는 신장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질의 단백질 식이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조건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산책과 같은 운동입니다. 이 반려견의 몸은 일정 수준의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유지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됨으로써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게 됩니다. 활발한 뜀박질이나 산행을 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집 앞을 산책하는 정도로 근육을 자극시켜 주시고 에너지를 소비시켜 주신다면 단백질 공급이 충분히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단백질 식이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반려견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단백질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장질환이나 간질환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 단백질을 하루 필요량 이상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운동을 통해 섭취한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